안녕하세요. 정일입니다. 자민당 큰 스님의 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제3집 땡중 땡보사를 교재로 3회차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317페이지 보리 달마의 스승 반야 달마. 어느 날 반야 달아라고 하는 고승이 널리 가르침을 베푼다는 말을 들은 향지국 왕은 그를 왕궁으로 초청하여 가르침을 받고는 비싼 보석을 공양하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향지국 왕은 연불산매의 행을 닦는 장남 월정달아와 백성들에게 봉사를 기쁨으로 삼고 있는 둘째 공덕달아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해석을 절개하는 셋째 보리달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반야달아는 이러한 세 왕자들의 지혜를 시험해 보기 위해 국왕에게 받은 보석을 가르치며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보석보다 더 훌륭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월정달아와 공덕달아는 이 보석은 우리나라의 보물입니다. 이만큼 훌륭한 것이 또 이설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보리달아는 이러한 보석은 가지고 있는 사람만을 기쁘게 할 뿐 감히 최상의 보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보물은 여러 가지 법 중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사람이 지닌 뛰어난 능력 중에는 지혜가 가장 두드러지며 지혜 중에서는 마음의 지혜가 최사랑이라고 생각인데 아마도 이 세 가지 보물이 가장 훌륭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반야달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빙긋이 웃었고 얼마 후 국왕이 승하하자 보리달아는 반야달아를 따라 출가하여 40여 년간 불법을 배워 깨우치게 되었고 반야달아는 그대는 이제 모든 법을 다 깨달았느니라 그리고 달마라 함은 통달하고 크다는 뜻이니 앞으로는 달마라고 하도록 하라 하여 그는 보리달마로 이름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보리달마가 스승인 반야달아에게 물었다. 스님, 제가 이미 법을 얻었다고는 하지만 어디로 가서 어떻게 불사 중생구제를 해야 하는지 상세히 일러주십시오. 그러자 스승인 반야달아가 내가 죽은 후에 67년이 지나면 동쪽인 중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법을 전하도록 하되 처음에는 남쪽에 머무르다가 훗날에 때가 무르익게 되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북쪽으로 가도록 해라. 그리고 마지막 개송을 로행과수 리봉량 길을 가고 물을 건너 상서로 만나니 독자 처처 암도강 자신 홀로 슬슬히 어둠의 강을 건너고 이라 가련 상상마 태양 아래 가련한 두 말의 모습이지만 이주눈개 구창창 두 그루 어린 개수나무 오래 무성하리라. 이는 달마와 불교의 앞날을 예언한 것이고 개송을 읊고 난 반야달아는 조용히 입적을 하였고 달마는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했다. 여기서 스님께서 편력하여 BTN 불교 TV에서 2015년 3월부터 9월 6개월간 강의하신 달마대사 승관법 혈맥론 관심론 사행론을 소개하며
제 개인 입장에서는 이 책을 한 10분 쯤 읽어보시고 다음 땡중 땡보사를 보시고 중국 선사들의 어록집을 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15페이지로 가서 첫째, 해림이 스승 지수 스님에게 느끼고도 말하지 못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지요? 그건 꿀먹은 벙어리라 하는 게지. 그럼 느끼는 것도 없으면서 나불거리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지요? 그건 앵무새가 아니더냐? 깨달음도 없으면서 말로만 떠드는 것은 문자선이나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일체의 번뇌가 열애의 종자 유마경에는 마땅히 알라. 일체의 번뇌가 열애의 종자가 되는 것이니 비유하면 큰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능히 최고의 보배를 얻지 못하는 것과 같느니라 하셨고, 제법 무행경에는 만일 사람이 성불하고자 한다면 탐욕을 버리지 마라. 모든 법은 탐욕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성불이니라 하셨다. 고통이 없이 어찌 고통을 물어뜨릴 것이며 슬픔이 없이 어찌 슬픔을 이겨낼 수 있으리. 매화나무도 뼈가 시린 추운 겨울을 견뎌야만 달콤한 꽃향기를 내뿜을 수 있듯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말처럼 번뇌의 바다에서 수용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번뇌를 약으로 설 수 있는 게지요. 인생길을 가면서 욕망을 버리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은 마음 안에 길이 있어 갈수록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욕망을 채우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은 마음 밖에 길이 있어 갈수록 마음에 번민이 많아지지만 결국 종착지는 하나입니다. 세종께서는 유능하고 곱고 의연하며 상냥하고 점잖고 겸손하라. 만족할 줄 알아 구하는 바가 적으며 자비를 만들지 않음으로써 홀가분하게 살라 하시고,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법담까지도 너무 많이 말하지 않도록 권하셨습니다. 벌겋고 펄펄 끓는 매운탕을 매운탕이라는 맛을 알고 먹으면 가슴이 시원하다는 말이 나오듯 우리 인생 자체가 고통의 바다라는 부처님의 진리를 알고 대하면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행복하게 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